아, 퀸업회 좋네. 아, 퀸업회 좋은데? 가.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어, 겨울박진. 야, 이번엔 진짜 삼성 한번 해보자. 이거, 전판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 금제를 사면 안 돼. 이게 금제를 들고 간 게 엄청난 페인이었어. 거기서 아까 계속 내절아가지고 창고 관리를 못했던 게 첫 번째 페인임. 아, 그게 페인이야.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맹종용을 들고 간다? 그래. 이번, 아까는 겨울박지를 선택했으니까 이번에는 맹종용을 들고. 아니, 이게 태보 삼성보다는 레벨업을 쭉쭉 해서 기물 하나 탁탁탁탁 올릴 때마다 엄청 세지는 덱인데, 너무 태보가 잘 나와서 삼성덱을 계속 하게 되네? 이거 그냥 태보 이성만 쓰고 레벨 쭉쭉쭉쭉 올려갖고 장로도 넣고 모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아, 땜장이 어디 갔는데? 그니까 뭐 장로 같은 것도 넣어갖고 그냥 장로로 한번 쓱 긁고 시작하면 편하거든.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태보가 너무 잘 나와서 계속 삼성을 하게 되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성만 딱 쓰고 절제를 하고 레벨업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 템 왜 이래? 아! 선 넘네, 또. 갑자기 숨이 턱턱 막혀오니. 그냥 이번 판은 나이트 한번 할까? 나도 천기 누설은 싫지만 난 흑마 할까? 아, 님들 나 심술남. 이번 판 안 될 것 같아. 이번 판 일단 태보 아니야. 님들 나 심술남. 연패 너무 쉽게 타는 것 같아 갖고 심술라서 안 되겠어. 따라가 줘 이제. 일단 1등은 나이트 확정인 것 같고 이번 판 칸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흑마하게? 악몽 이성만 쓰고 흑마하자. 템이 흑마하기에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아, 뭘 또 벌써 내려. 7라운드는 돼야 만난다고요 선생님. 뭐 벌써부터 그렇게 내려. 아! 아, 이게 태보가 나가버리네. 아하. 크흠. 아, 근데 템이 너무 구리잖아. 뭐 적당히 구리면은 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템이 너무 구린데. 아니야, 이번 판 아닌 것 같아.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망치는 넘. 흑마로 간다. 늑대 탈을 쓴 늑대라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크립도 잡아야 되니까 늑인 좀 들고 가자. 아, 이걸 안 맞나? 좀 올려야겠다. 사제가 안 나왔고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되네. 저분이 먼저 연패 탔어. 내가 따라간 거임. 아, 전 라운드 만났어야 되는데. 전 라운드 속았는데. 하, 이씨 게임이. 어, 잠깐만. 어, 나 투자제? 꽤. 초사제 나이스인데? 아이, 기물 하나에 뭘 올려야 되나. 신성한 빛이 가야 할 길을. 와, 나 이거 클립 잡니? 불안하냐? 꿀꿀이라서 웬만하면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돼지도 사제라고. 꿀꿀 꿀꿀꿀 잡겠지? 느긴 애 가운데?
변신을 못 할까봐. 못 잡으면은 뚱냥이 벙어리 그냥 잡네. 도끼가 먼저 죽었는데요? 하지만 암석 골렘을 뽑았다 이거야.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50원 먹을까? 예스. 아니 헌터 뭐야. 아니 여기서 헌터를 왜 함? 유공펌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언데드 하려고? 언데드는 뭐 인정이긴 한데. 템 좋은데? 돼지 왜 이렇게 잘 나오? 돼지 충댕인가? 하지만 템을 이미 이렇게 잡아버리는걸? 돼지는 크립 잡을 때 쓸 수도 있으니까 좀 들고 갈까? 아 나 이거 크립 잡을라나 모르겠네. 쉐핀도 안 나오고. 광희열 씨는 이성되면 써야지. 들고 가야겠다. 오케이 체력관리 좋구요. 내가 지금 이거 하나 올릴까 말까 하다가 안 올린 게 여기 혹시 만날까봐 그런 건데. 연패는 별로 상관없고. 아닌가? 9라운드 끊겼으니까 1, 2, 3, 4. 아 먹긴 먹네. 왜 화를 내? 화내고 싶은 건 나라고! 아, 크립 잡을 수 있을라나? 불안한데? 너무 뭐 안 나와가지고. 나 이 사람 아이디 뭔가 했더니 아저씨였네. 아수도 있네. 이거 좀 조진 것 같다는데 전체적으로. 다리라고 이봐 빨리 하라고. 나도 가끔 보석은 역 너와 맺은 맹약을 충격으로 꺾고 마법석 봉인 헬스. 충대으로 꺾는다? 충대으로 꺾는다. 양 4개 먹어볼게요. 56대면 평균? 57.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둠. The forefathers of the glacier are sheltering us. 모래 폭풍 속으로 내가 너의 심리적인 음영 면적을 계산해 볼게. 와 너무 옳았다. 딴 생각 하느냐고. 너무 못 뽑았네? 위로 확실하게 조금 더 돌렸어야 되는데. 일단 파츠는 다 맞췄네요? 템도 이쁘고. 뭔 야동이여. The forefathers of the glacier are sheltering us. We are the best band. 죽음의 냄새가 나는군. 아니, 나한테서 나는 것. 태양 만세. 아이 왜 안 나와 얘? 큰일 났네.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오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성동 성의를 불러내어 악의 지배를 끝낼 시간이다. 오케이. 아씨 더럽게 안 나온다잉. 너 뭐 훔쳤어? 지옥기사? 나쁘지 않아. 아이 제전 뭐야? 오씨 갑자기 튕겨. 찡. 망토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다. 찡.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게. 야 구레벨 언제 가냐? 어 구레벨 언제 가? 하 동굴은 진짜 만만하긴 해. 활용도 폐원해? 이거 활용도 이성되면은 뭐 하실라나? 찡. 그치 암살 있으면 흑마도 힘들지. 점단 타는 거 자체가 되게 무섭잖아. 널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지. 신의 사자가 이제 크립에서 1인분 역할을 해준다는 게 되게 좋긴 하다. 근데 크린라드 전 라운드에 지면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죠. 뺏을 기술이 없으니까. 이겼을 때만 1인분 하네. 망토 하나 먹고 싶다요. 이게 뺏은 스킬이 신의 사자 성급을 따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신의 사자 진짜 잘 나와서 삼성하면은 뭐 나름 나쁘진 않긴 하지. 힘 맞고 레벨 올라갈 때마다 얘가 쿨타임이 줄어드니까. 아 뭔 몽둥이여. 커다란 고양이라고? 야 이게 망토가 안 나오네. 큰일났네. 망토를 하나 먹었어야 되는데. 쉐핑? 쉐핑 좋아. 이거 일단 레벨업해서 이신이라도 좋죠. 이거 펄스 하고 싶은데? 얼가 불안한다. 딜은 이미 충분하긴 한데 이거 얼가 팔게요. 야, 얼가 파고 이거 무조건 저거 하자. 운명의 망토 하자. 야 서울리퍼야 일 좀 내라. 찡. 아니 나이트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애들이 왜 안 죽어? 아니 이거 나이트 너무 좋아진 거 같은데요? 뭔 자식들 죽으라고 좀. 끝.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원래 혼자 다 하는 덱이니까. 재난지원금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우왕님 죽기 전에 나 만났으면 좋겠다. 빨리 만나게 해줘. 와 아저씨 왜 이렇게 쎄. 아 센 게 아니구나. 이게 흑마 특성 때문에 체력이 없는 상태로 날아가니까 내가 뭔가 대단히 센 거에 한 대 맞았다고 생각을 했네. 편한데 야수. 갓.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우왕님 죽기 전에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안 될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여기 두 개가 제일 약한데 여기 두 필드를 안 만나고 게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손해임. 기왕이면 여기 만나는 게 좋은데. 아하 뭐 여기도 나쁘진 않긴 한데 여기 방금 돈 써갖고 성적이 좀 됐거든. 오 11골드. 오 46골드 중에 11골드? 템은 안 날라왔지만
돈 좋아. 개멍이 날라왔네. 찡. 찡. 답답하지? 못 잡겠지? 끝.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야, 이거 다음 라운드 딱 경험치라서 뭔가 한 턴 째고 싶은데? 째자. 근데 지금 셰핀도 좀 붙이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9레벨 찍고 좀 돌려야 되나 바로 10레벨 각을 봐야 되나 고민이네. 아, 나 이거 운명의 망토 없어갖고 좀 불안한데? 뭔가 없나? 메이진 잘 잡아. 가. 에, 찐. 운명의 망토까지 나왔네요. 좋습니다. 인간 먹고 싶다. 하지만 그런 도전은 하지 않겠어.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어, 템 다 좋은데? 일단은 아, 야수. 언데드도 개 무섭네. 일단은 요걸로 갑시다. 진홍색 마음이 쉐핀만 좀 붙여볼까? 피곤한가? 전기 충격 요법을 써보게. 와, 안 주나? 어? 내 손끝에서 번개가 그림 좋아. 지금 연계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림은 좋은데요? 와, 야, 씨, 화기성 뭐야? 아니, 미친. 와, 개 아파. 저율사 연계 좋아. 야, 여기가 제일 무서웠는데, 그, 보겠다. 나이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퀸오페? 역할극 어때? 레벨 4 뭐 쓰지? 폭주도 좋고. 퀸오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퀸오페가 정맨인가? 6원이 빡셀 것 같긴 해.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와. 키라 받고 있네? 와, 엄청이 너무 아픈데? 조율사 나이스. 한 번 더 던져줘. 그렇지. 별거 없네. 퀸오페로 가자. 밸류 높은 애 올리자. 커다란 고양이라고? 하, 야수가 1등이라. 님들 이거 나 지금 드는 생각인데 나 순방도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센 타이밍인데 내가 지금 세게 때리질 못한단 말이지? 언데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크게 맞아봤자 10딜을 안 맞을 것 같아. 그럼 결국에 내가 2등을 꺾어야 순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여기 1등, 여기 2등, 여기 그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여기 3등 할 수 있나? 아무튼 나이트는 내가 다 이겨. 나이트는 내가 다 이길 것 같은데. 오! 신의사자 좋아. 다 이긴데 크게 못 이긴다는 게 그게 변수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나이스. 어? 퀸오페까지? 몸 메이지요. 10레벨에 파멸자를 찾는다. 어, 파멸자 나오면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파멸자 나오면.
아 진짜 파멸자 나오면 해볼만하다. 아 그러네. 이번 판 파멸자 나오는 판이구나. 좋은 운수였다. 띵. 당탕탕당탕탕. 어머 10레벨에 파멸자 한번 찾아보자. 알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오코 뭐 키노페나 파멸자나 먼저 나오는 거한테 쓰면 될 것 같긴 해. 언데드가 여기 이기네. 여기도 파멸자 쓰면은 답이 없겠는걸? 그럼 내가 3등인가? 3등까지는 할만하겠는데? 순방은 할만하겠는데? 나도 가끔 내 조수를 강철 로봇으로 개조하고 어? 역할급. 아, 키노피 이성인데요? 몸 파멸자요. 키노피도 신을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질 않으니까 지옥기사 스킬을 계속 쓰게 되네. 우리 키노페 스킬 언제 쓰냐. 야 화기삼성 와. 뭐 어쩌라고. 컷 컷. 오 야 템 좋은데.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월가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월갑은 진짜 개꿀인데. 아저씨 어디갔어? 나가도 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랄까? 나는 얼어붙은 얼음으로. 아 키노피 좋은데?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나이스. 왜? 스파이더맨 개재밌는데? 나 스파이더맨 1편 진짜 재밌겠는데? 재미없어요? 나 진짜 재밌겠는데? 재미없나요? 30분 하다 오체 했다고? 그건 당신이 오체에 내가 절여져서 그런 거 아닐까? 어? 오체 중독자라 그런 거 아닐까? 생각보다 순방은 쉽게 했네. 스파이더맨 1편부터 안 하셨나? 그러면 뭔가 좀 몰입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려나? 난 진짜 재밌게 했는데. 그래갖고 나는 지금 스파이더맨 때문에 플스를 다시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뭐 게임은 취향이니까. 야 여기도 이겼어.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컷. 그러게 언데드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번판 파멸자랑 징조 나와서 사람들이 언데드 좀 하는건가? 용기사 아직도 이성 못 찍으셨네? 그렇다면 압수. 아 연패타다가 쭉 연승은 아닌 것 같은데? 16까지 졌나? 원래 남이 하는거 보면 하고 싶어져. 왠지 나도 이렇게 흥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막상 돌려보면 수많은 억가 때문에 이제 개빡치지. 아, 뭐야? 언데드가 여기한테 쳐? 여기 뭔데? 이걸 못 이겨? 얘 뭔데 못 이겨? 와, 씨, 사냥기사 뭐야?
둠은 안 쓰지 싶은데. 내가 둠을 쓸라나?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오케이. 사신의 나. 좋아요. 뭐 1등 축하야. 아직 게임 뭐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뭐 용기사 삼성 찍고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냐고. 파멸자 이성에다가 여기 돈을 안 썼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가늠이 안 돼. 원체 언데드 상대로 좀 힘들어가지고. 아, 퀸업회 좋네. 아, 퀸업회 좋은데? 가. 나이스. 이게 나한테 날라온 게 좋아. 저쪽이 안 날라간 게 너무 좋다. 이거 여의봉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요렇게. 좋네요. 그니까, 퀸업회가 시간을 많이 벌어주니까 되게 괜찮네. 광신창이한테 템 주시네. 아, 템이 남는구나, 지금. 남는 걸 저기다 넣는 거구나. 와, 운준이 왜 이렇게 아파? 와! 워메. 나이스. 빨리 끝내고 싶다잉. 압수. 상대가 쓸만한 거 다 들고 와. 어떤 영혼은 삐쩍 말랐지. 뚱뚱한 영혼도 있어. 그러네. 점성이 나오면은 점성이 들고 갈만 하겠는데? 나는 급할 게 없어. 급한 건 상대지. 난 돈을 막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조사 연계 좋고. 끝난 것 같다. 어, 광시창 이송이네? 잠깐만. 여기 이상한 게 있었잖아. 뭘 끝나 끝나기는 아이 씨부레 끝나는 거 나였고. 아, 얼간 발라놓긴 했는데. 와, 안 죽는데? 와, 진짜 안 죽네? 큰일 났다 이거. 어쩌냐? 이거 악몽 삼성을 해야겠는데. 와, 광신창이. 와, 씨. 어, 변이 나이스. 퀸업에 궁 한 번만 더. 아, 까비. 하지만 내가 너를. 이거지. 퀸오페는 신이다. 와, 퀸오페 되게 좋네. 나 6극마에 퀸오페 처음 써봤는데, 와, 옛날 느낌 나긴 나네. 옛날에 신덱에서 퀸오페 맨날 쓰던 그 시절 있잖아요. 딜은 얘가 하고, 얘가 CC만 딱딱딱딱 걸어주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신의 낫에다가 저주지팡이까지 있어가지고, CC가 미치긴 했어. 상대가 뭐 펭귄 피하랴 뭐 이거 퀸오페 피하랴 정신 없었을 거야. 더군다나 지금 운명의 망토가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좋았다 좋았어. 아, 이거지. 이번 판 사실 야수가 트럭이었고 뭔가 중간에 좀 기물이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려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살짝 위기를 제외하고는 무난한 한 판이었다. 근데 흑마가 님들 이번 패치 이후로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다른 흑마 애들이 스킬을 잘 쓴단 말이야. 체력 20 내보내고 마나 40% 채운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패치 이후로 흑마가 좋아졌는데 암살 티어가 너무 올라와서 흑마 하려면은 눈치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도 흑마가 헌터 있나 없나 한번 싹 훑어보고 연승 야수 있나 없나 한번
훑어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암살 눈치까지 봐야 돼. 기존의 유감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만했거든요. 근데 내가 어저께 해보니까 구암살로는 흑마 잡기 되게 편해. 딜이 워낙에 폭딜이 나와버리니까 어? 뭐 피치하면서 버텨? 한 방에 죽이면 되지.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아이 강신창이 매섭네. 매서워. 이거는 내가 아까 얼갑을 만들기 잘했다. 확실히 얼갑을 좀 만들어 놓기 잘했어. 얼갑에다가 여유봉까지 있었어가지고 광신창이가 좀 매섭긴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잡을 수 있었네. 아이 좋았다. 막판 깔끔하게 1등하고 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